네, 안녕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연주한 홍원찬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직접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8월 초에 오리지널 개봉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멋진 우리 배우들 계신데도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황정민 선배님이랑 박경민 배우는 지금 촬영 때문에 못 오셨고요. 이렇게 저희 또 정재 선배님이랑 이하 또 멋진 배우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 역할이 이정재입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뵀었는데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오랜만에 만나신다고 밤하늘을 보시고 있더라고요. 네, 저거 아니 왜 이렇게 흉악한 역할을 했냐고 하셨는데 개봉했을 때 영화를 많이 좋게 봐주신 분들께서 영화도 재밌게 봐주셨고 또 함께 출연했었던 각 캐릭터의 그 호흡도 굉장히 좋았어서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역을 맡은 박서입니다. 이 영화는 계속 볼수록 재밌는 영화니까 당연하게도 구하셔서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역을 맡은 최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8월에 오리지널이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시국이 좀 안 좋아져서 무대 인사를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이널 컷 개봉하면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기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하나 역을 맡았던 박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월에 개봉해서 저도 갔었고 이제 여러분 만나뵙고 싶었는데 네, 열심히 들어 만나뵙고 이번에 파이널 컷으로 만나뵙고 너무 반갑고요.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 좀 잘 내주시고 네,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대 역할 이상입니다.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 한 해 끈질기게 저희 영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끈질기게 좋은 영화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할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화면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